김종이 영상툰. 요즘에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우리 유튜브 시작해볼래? 유튜버? 좋지. 근데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 콘텐츠야 많지. 먹방도 있고 게임도 있고 여러가지 많아. 에이, 그런거 이제 너무 많아. 그런걸로 뜨긴 힘들다고. 뭔가 펜파인애플 애플펜 아저씨처럼 신박한걸 해야돼. 그럼 우리 커플 유튜버 해볼까? 우리가 커플이니까 재밌게 찍어보자. 우리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다. 이걸 입고 펜파인애플펜을 찍어보면 인기 좀 생길거야. I have a pen. I have a apple pen. 이상하다. 유행이 좀 지나서 그런가? 파인애플 펜 영상 찍어서 올리면 인기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유행이 좀 지나서 그런가 봐. 좀 더 신박한 거 없을까? 안녕하세요. 커플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플 유튜버입니다. 저희는 서로 엄청 사랑하고 있어요. 저희 커플 유튜버에게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두 분이 장난치는 몰래카메라 컨텐츠 보고 싶어요. 저희가 몰카하는 거요? 조만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자가 좀 생기긴 했지만 정말 신박하고 이거다 하는 영상 올려야 팍 오를 텐데 어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놀라셨을 텐데 제가 하반신 마비가 와서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제 남자친구가 하반신 마비가 왔지만 저희는 계속 사랑하고 이 시련을 시련이라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제 남친이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해서 사랑이 식거나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영상 이만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두 분의 사랑 너무 멋지고 응원할게요. 구독하고 갑니다. 하반신 마비가 오셨지만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구독했어요. 비듬아! 비듬! 아 왜? 왜 불러? 이거 봐! 우리 영상 인기 영상 1등으로 올라왔고 지금 조회수 난리야! 그리고 구독자 수 몇십만 명이 올랐어! 뭐? 대박! 샴푸야, 우리 이제 성공했다! 나이스! 여러분, 오늘 하반신 마비가 온 제 남자친구에게 몰카를 할 건데요. 지금 남자친구는 소파에서 밥 먹고 쿨쿨 자고 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 자고 있을 때 몰래 다가가서 머리카락을 자를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 반응이 어떨지 볼게요. 히히. 쉿! 머리를 이만큼 잘라서 중간에 땜빵이 나게 자를 거예요. 아 깜짝아, 깬 줄 알았네. 뭐야? 지금 뭐해? 무슨 장난치는 거야? 왜 카메라를 찍고 있어? 아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머리카락? 와! 선물이야. 거울 봐봐. 도망가자! 뭐야? 내 머리 왜 이래? 뭐야? 휠체어 숨겨놨지롱. 뭐야 샴푸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더 빠르지롱. 잡아봐라. 여러분 오늘도 남자친구 몰카 성공했습니다. 비듬이는 맨날 속아요. 요즘에 이 커플 보는 맛에 산다. 너무 재밌어요. 유쾌한 커플. 하반신 마비가 와도 이 커플은 항상 행복해서 재밌네요. 구독합니다. 비듬아! 비듬아! 대박! 우리 몰카한 거 영상 300만 조회수 돌파야. 미쳤어! 정말? 대박이다. 진짜 우리 이제 돈방석에 앉았다. 우리 이러다가 퓨디파이급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플 유튜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는 집에 수영장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하반신 마비가 온 이후로 수영장 이용을 못했어서 오늘 제가 남친 수영을 시켜줘 볼게요. 왜 수영장으로 끌고 왔어? 나 수영도 못하는데. 추워.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수영 좋아했잖아, 비듬아. 그거야, 마비 오기 전에 좋아했지. 이제 못하지, 샴푸야. 그럼 내가 수영하게 해줄게! 꺼내줘! 나 수영할 수 없어! 꺼내줘! 알았어, 알았어. 이 끈 잡고 나와. 추워. 이게 뭐야. 오늘도 비듬이 몰카 성공이네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이게 뭐야? 장난하시나요? 몰카는 좋지만 너무 심하잖아요. 정말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장난이라고요. 평소에 커플 유튜버님 좋아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네요. 하반신 마비가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나요? 구독 취소합니다. 비듬아! 큰일 났어! 우리 어서 해명 영상 올려야 해! 빨리 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난이 도가 지나쳐서 죄송해요. 저는 그저 남자친구가 하반신 마비가 와도 즐겁고 행복하게 평소처럼 장난치고 싶던 마음이었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장난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망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장난 하지 마세요. 반성하셨다고 하니 이번엔 넘어갈게요. 커플 유튜버님, 울지 마세요. 속상해하는 모습 보기 싫어요. 후, 다행이다. 우리 여론이 좀 잠잠해졌어, 비드마. 샴푸야, 우리 큰일 났어. 왜? 나 하반신 마비 아닌 거 누가 찍어서 올렸어. 어떡하지? 뭐? 그러게 내가 얼굴 잘 가리고 다니라고 했지?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해외 커플 인기 유튜버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하반신 마비인 척하며 엄청난 인기를 모으던 커플 유튜버는 몰래카메라 영상으로 인기를 얻었고 과도한 욕심에 수영장 영상이 올라가자 여론이 안 좋아졌고 거기에다 하반신 마비도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버렸죠. 아픈 사람들 흉내내는 사람들 가장 악질입니다. 실제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을 농락하거나 연기하며 컨텐츠로 이용하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20대가 되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알바르고? 어서와. 여기 앉아. 여기서 이야기하자. 뭐 마실래? 자, 여기 콜라 마셔. 이야, 근데 몇 살이야? 얼굴이 진짜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저 20살이요. 이야, 진짜 피부가 젊어서 그런지 곱네, 고와. 피부에서 광이 철철 흐르네. 뭐지? 칭찬이 조금 과한데? 내일부터 시간 괜찮아? 당장 일하면 좋겠는데. 알바 자리가 급하거든. 금방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된다. 끈기 있게 일해주면 인센티브도 나중에 올려줄게. 네, 내일부터 그럼 일하겠습니다. 그래, 잘해보자고. 우리 가족처럼 일해보자. 복장은 편안하게 입고 싶은 대로 입어. 요즘 20대들처럼. 저는 운이 좋게 PC방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신 것 같고 일이 힘들어 보이진 않아서 저에겐 좋은 알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와. 이야, 시간도 잘 지켜서 왔네. 이쁘다, 이뻐.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응, 알았지? 사장님 알바생 구했어? 왔어? 인사해. 우리 알바생이야. 아주 이쁘지? 야, 이쁘네. 더 단골되겠다. 보는 눈은 없구만. 이쁜 알바생 있다고 소문내. 뭐야, 사람 앞에 두고 면전에서. 칭찬이긴 한데 기분이 썩 좋진 않네. 근데 젤리야, 옷을 요즘 20대처럼 입고 오랬더니 너무 편안하게 입고 온 거 아니니? 네? 요즘 옷이라뇨?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옷이 이상한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이쁘지. 이쁜데 요즘 애들 보면 뭐 배꼽티라고 그러나? 크롭티 그거에다가 미니스커트 쫙 달라붙은 레깅스도 입고 그러던데. 네? 전 크롭티나 레깅스 그런 게 없는데요. 그랬어? 요즘 애들과 좀 다르네. 그래 뭐 얼굴이 이쁘니까. 그래도 입으면 이쁘겠다. 잘 어울리겠어. 다리가 이쁠 것 같아서. 뭐야, 요즘 애들이 크롭티를 입었었나? 나만 몰랐네. 이쁘게 입으면 좋지. 젊은 나이에 이쁘게도 입고 와봐. 이때까진 별로 기분이 많이 나쁘진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옷 이쁘게도 입어보라는 꼰대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어요. 알바 끝나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날은 옷을 좀 신경 써서 출근했어요. 뭐야? 오늘 너무 이쁜데? 이야, 눈부시다, 눈부셔. 이야, 빛이 난다. 거봐, 내가 미니스커트 입으면 이쁠 것 같다고 했잖아. 이야, 역시 다리가 이쁘네. 얼굴도 이쁘고 다리도 이쁘고 완벽하다. 오늘 어디 가? 네, 오늘 알바 끝나고 친구들 보기로 해서요. 어디서 놀아? 나도 같이 놀고 싶다. 사장님이 노는 비용 다 내줄 수도 있는데. 네? 하하, 놀라긴 농담이야, 농담. 나도 젤리 친구들이랑 놀면 꽃밭에서 노는 기분이겠다. 젤리 친구들도 다 이뻐? 이쁜 애들은 이쁜 애들끼리 다니잖아. 네?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이쁘죠. 뭐? 그럼 친구들도 PC방 놀러오라고 하지. 사장님이 젤리 친구들이니까 공짜 서비스 팍팍 줄 수 있는데. 아, 진짜 40대 아저씨가 20대 사이에 껴서 놀고 싶다고 말하다니. 노답이네. 진심인데 내가 반응 안 보이니까 농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난 뭐 알바해서 돈만 벌으면 되니까. 사장 농담이야. 웃으며 넘어가야지. 젤리야, 이리 와봐. 이거 풀어봐. 선물이야. 이게 뭐예요? 아니, 요즘에 젤리가 들어오고 나서 매출도 더 오르고 손님들도 좋아하니까 내가 선물로 샀어. 풀어봐봐. 치마랑 레깅스? 젤리는 20대니까 쇼핑에도 관심 많을 거 아니야. 돈으로 주는 것보다 옷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골라봤어. 레깅스랑 미니스커트 요즘 애들이 많이 입잖아, 그치?
어때? 마음에 들어? 하, 이딴 게 마음에 들 리가 있냐? 내 취향도 아니잖아. 누가 이렇게 핑크색 레깅스를 입고 다닌다고. 이런 건 운동할 때나 입지. 그리고 이 치마는 너무 짧잖아. 조금만 숙여도 다 보이겠어. 네? 네, 감사합니다. 젤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특별히 선물하는 거야. 이쁘게 잘 입어. 젤리는 뭘 입어도 이쁘겠지만. 사장님이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제가 오고 매출도 올랐다며 주시는 선물인데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어서 받았어요. 별로 옷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냥 주변에 입을 사람 있으면 주거나 하려고 했어요. 젤리 왔어? 에? 왜 내가 선물한 거 안 입고 왔어? 네? 오늘은 이 옷이 입고 싶어서요. 그래? 그 옷 입으면 이쁠 것 같은데. 젤리가 입은 모습 기대했는데. 뭐야, 입든 말든 그건 내 자유 아닌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취향 아닌 옷 선물한 것도 자기 자유면서. 나도 입든 말든 선택한 자유가 있지. 다음엔 꼭 입고 와. 기대할게. 이야, 그나저나 오늘 옷도 너무 귀엽고 피부도 오늘따라 더 좋아 보인다. 무슨 향수풀이야? 향기도 엄청 좋네. 젤리가 지나가면 아주 꽃향기가 솔솔 나. 젤리가 앉아있던 의자에서도 달콤한 향기가 솔솔 나서 기분이 좋더라. 네? 저 향수 안 뿌리는데요? 뭐야, 칭찬이 너무 과해 진짜. 누가 칭찬해달라고 했나? 젤리야, 이리 와봐. 이거 선물이야. 네? 지난번에도 주셔놓고 뭘 또 주세요? 봐봐, 짜잔. 이쁘지? 이게 뭐예요? 우리 PC방 연말 이벤트 뭐 할까 생각하다가 알바생들이 코스프레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어때? 젤린 특별히 메이드복으로 준비했어. 나는 드라큘라 분장할 거야. 네? 메이드복을 입고 알바하라고요? 뭐 어때?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분장 코스프레 많이 하던데. 메이드복 많이 하잖아. 아, 진짜 하다하다 이젠 별 이상한 옷을 입고 알바를 하라고 하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어, 젤리야 왔어? 뭐야, 왜 코스프레 안 입고 왔어?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사장님이 더 이상 외모평가하고 코스프레 의상 입으라 하고 짧은 미니스커트 레깅스 입으라 하고 몸매 외모 평가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 뭐? 뭐?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도 이렇게 그만두면 아쉽지 젤리야. 왜 그러니? 사장님이 인센티브 더 챙겨줄게. 그리고 사모님이랑 이야기 잘 해보세요. 여보? 알바생한테 다 들었어?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나 학교 다닐 때 배구 선수였던 거 알지? 여보 잘못했어. 미안해 여보. 제발. 아, 저는 PC방 사장님 아내분에게 사장님이 그동안 하신 일들을 다 말하였어요. 사모님이 자주 PC방에 놀러오시곤 하는데 사장님이 허튼 짓을 하실까봐 저에게 명함을 주시면서 혹여나 허튼 짓하면 연락하라고 주셨었기에 전 참다 사모님에게 연락을 하였고, 사모님은 사장님 때문에 미안하다며 저에게 그동안 일한 알바비와 돈을 더 챙겨주셨어요. 저는 사장님이 강 스파이크 맞는 모습도 보고 돈도 더 받고 깔끔하게 사이다를 날렸어요. 여러분도 알바하면서 겪은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자입니다. 저는 임신 중입니다. 임신해서 그런지 뱃살이 좀 많이 나왔네. 뱃살? 아니야. 내 눈엔 전혀 없어. 깃털처럼 가벼워 보여. 이래도? 이렇게 햄버거 빅맥이 4배 안에 10개 정도 있는데? 빅맥 맛있고 좋지. 아껴뒀다 먹어야겠다. 뭐래. 참나. 나 거울 좀 줘봐. 응? 이게 뭐야? 내 얼굴에 왜 이런 게 생겼지? 뭐야? 이게 무슨 여드름이 이렇게 난 거야? 그것도 눈과 눈 사이에 생겨서 웃겨. 임신해서 예민해져서 여드름이 생겼나? 방에서 나가봐. 나 여드름이랑 단둘이 시간 보낼 거야. 여드름 짜려고? 그냥 냅두지. 짜여짜여 하지 말고. 아! 요거 아주 거슬려. 만지니까 아프네. 이거 짜야겠는데? 짜여짜요! 아야! 피까지 나네? 아, 너무 세게 짰나?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여드름 짰어. 짜지 말지. 아프니까 피까지 나잖아. 괜찮아. 이거 연고 바르면 금방 가라앉고 괜찮아질 거야. 저는 평소에 여드름이 많이 안 나는 편인데 여드름이 나서 거슬리더라고요. 응? 자기야, 일어나. 일어나 봐. 왜 그래.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자기야, 어제 여드름 짠 곳이 너무 부었는데? 뭐야, 그것 때문에 깨운 거야? 하, 거울 줘봐. 뭐야, 진짜 부었네? 내 얼굴 왜 이러지? 어제 여드름 짜서 부었나? 어제 뭘로 짠 거야? 손으로 그냥 짰어. 아, 잠깐. 배가 너무 아픈데? 나 진통 오나 봐. 뭐? 어서 병원으로 가자. 으아!
너무 아파! 미치겠어! 빨리 병원! 아기 나온다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희 아기 나와요! 우리 아기 너무 이쁘다. 출산 축하드려요. 아이는 무사히 건강합니다. 그나저나 산모님 얼굴이 좀 부어있으시네요. 네, 임신하고 아이 낳아서 그런가? 그런가요? 얼굴이 더 부으면 말해주세요. 내 얼굴이 이상해. 아니, 얼굴이 왜 이래? 선생님!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제 얼굴이 왜 이러죠? 이상하네. 출산했다고 해서 얼굴이 이렇게 부을 수가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여드름을 짰거든요. 여드름을요? 피부과로 이동해서 진료해볼게요. 여드름을 짜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손에 세균이 많을 때 피부에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지금 여드름을 짜는 순간 세균이 침투해서 희귀병에 걸리셨어요. 얼굴이 계속 부어올라서 나중엔 기도가 막혀서 숨쉬기도 힘드실 거고 잠을 자다가도 계속해서 아파서 깨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희귀병에 걸렸다고요? 여드름 하나 때문에요?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희귀병을 저도 처음이라 치료가 완벽히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와 치료비도 엄청나게 듭니다. 저는 그런 큰 돈이 없어요. 저는 이제 어쩌죠? 여보, 걱정하지 마.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걱정 마. 너무 아파서 이제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겠어. 내가 얼굴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숨도 못 쉬고 아무 활동도 못해서 여보 혼자 돈 버느라 생활비가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치료비까지 구해야 하니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그럼 우리 인터넷에 도움을 청해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아이를 낳고 여드름을 짜다가 얼굴에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제 아내는 얼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제는 잠도 못 자고 숨쉬기도 힘들어서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살아갈 수 있게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예전 얼굴로만 돌아가고 싶어요. 예전의 얼굴만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필리핀 17살의 아이를 낳고 여드름을 짜다가 희귀병에 걸린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드름을 짜고 싶을 땐 피부과를 가거나 손을 소독을 꼭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피부는 소중하니까요.